이렇게 무늬를 잘 내주고 있지요.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도 러너를 물에 담가 두었더니 여기 러너에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흙에 식재해서 지금 이렇게 새순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아, 재밌어요. 러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 뿌리 번식을 한다는 게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스턴 고사리. 그래서 이 보스턴 고사리도 뿌리가 러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물에 모아서 담가 놨답니다. 이 보스턴 고사리의 싱그러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녹색 식물을 보면 그냥 행복해진답니다. 지금 여기에 루니 보스턴 고사리 이렇게 지금 뿌리를 러너를 이렇게 담궈 놨더니 위 지금 꼬부라진 고사리 보이죠? 이게 순을 올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고사리 무늬 올라왔습니다. 고사리 모양. 아우, 귀여워. 올챙이 같습니다. 와, 귀엽습니다. 이 무늬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는 무늬를 낼수 있을까요? 참, 근사합니다. 이 식물은 루피넘이라고 한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관심을 오래 두지 않았더니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잎들이 저는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펴지질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내버려 뒀더니 그나마 이렇게 잎이 펴졌네요. 아, 잎이 펴졌습니다. 이렇게 오글오글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이 수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와, 이거 2년 컸네요. 2년 크니까 이렇게 이 숲이 돼버리네요, 이거. 이거 정말 솜털 같은 잎을 가졌을 때부터 키웠는데, 이렇게. 멋있어요. 아, 이쁘다. 이 멋있는 수형을. 이거는 정말 키워볼 만한 식물이죠? 이거 강추해야 되겠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아스파라거스, 이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아닌데, 이렇게. 아, 강아지가 회방을 놓습니다. 이 수영을 잡을 수가 없네요. 같아요. 잎이 너무 말라버렸어요. 물을 잠깐만 놓쳐도 얘는 그냥 훅 가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 때는 엄청 잘 크다가 이렇게 훅 가버릴 때는 소생불능. 아디안톤 고사리 정말 예뻐요. 얘는 플랜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늦으면 이렇게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늬 마란타. 얘는 뿌리를 내린 식재가 안된잎세 장짜리를 만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제가 마란타 종류를 너무 좋아했는데 얘는 키우기가 조금 이쁘게 뭐 수영을 잡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정신이 없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전에 그린 마란타도 막 39,000원에 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너무 예뻐서 샀는데 얘도 이렇게 마디가 생기면서 공중 뿌리가 위에 생기면서 굴 위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얘도 위로 올라가는데 식물들이 너무 잘 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조금씩 천천히 자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무늬 마란타도 이렇게 지금은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습니다. 참 식물을 키우는 게 키워보니까 어떤 식물을 키워야 될지를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식물을 입문할 때, 희귀 식물을 입문할 때 처음 산 것이 이 후마타 고사리. 고사리 종류가 제가 10개도 넘게 있었는데 다 보내고 지금 후마타 고사리하고 아디안통 고사리가 있는데 이 고사리는 내 방쳐놔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근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뭐 징그럽다고 해서 이 후마타 고사리를 꺼려 하신다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고사리를 키우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무슨 발가락? 고양이 발가락? 발가락 같은 무늬. 잎도 참 타지도 않고요. 얘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 식물이 뭐옷 건강에 이거 약재로도 사용한다는군요. 이 뿌리를 약재로 그 관절 쪽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 고사리 종류 중에서 가장 잘 크는 고사리 후마타 고사리예요. 얼마나 싱그러운가요, 이 고사리. 얘는 물을 뭐 깜빡 잊어도 사라지고 얘는 그런 예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너무 얘는 괜찮은 고사리. 무늬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제 딸한테 야, 이 무늬 너무 이쁘지 않니? 그랬더니 아, 글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식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어떤 게 이쁘다, 어떤 게안 이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산토소마 린드니도 이렇게 토끼귀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무늬가 얼룩말 무늬 같잖아요. 이것도 매력 있는 식물이에요. 이뻐요. 얘는 누구나 다잘 키울 수 있는 식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저는 식물을 키우는 사람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이 수채화 같은 무늬를 참 이렇게 나타냅니다. 잎한장 나올 때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심심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 이 식물도 이렇게 어떻게 자라나 했더니 이렇게 잎이 나오면서 여기 마디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굵어집니다. 그 마디를 형성해서 다시 이렇게 또 입장을 내요. 여기서 두 개가 생기네요. 이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쭉 시골에 나는 풀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자라면서 여기서 마디에서 두 개의 촉을 올려주네요. 이 식물도 재밌어요. 재밌는 식물이에요. 얘는 이런 귀퉁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에쿠스가 아니고 에스쿠엘레토인데 이 식물도 참 재밌어요. 이 구멍이 슝슝 났어요. 이거는 해골, 그다음에 에스쿠엘레토 얘는 벵갈, 에스쿠는 여기에
콧구멍이라는 구멍이 여기 가운데에 인맥 사이에 인맥 사이를 두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더 생기는 거를 에스쿠엘레토. 이 구멍 콧구멍이 없는 거는 벵갈. 이름도 신기해요. 클라리넷 비움 스위트 러브. 지금 이 잎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두색이고요. 이게 꽃이 폈어요. 이거 이 꽃을 보니까 이거를 시들링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씨를 꽃 이게 잘안 잡혀요. 꽃대가 이거를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 꽃이라고 하니 반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분이 하는 걸 보니까 요 동글동글한 요 점을 문지르면서 수정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꽃이 폈다는 거 그냥 신기하고, 저는 이 무늬가 조금 더 있어야 인맥이 확실하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저는 안쓰림을, 그래서 그 잎을 보고자 안쓰림을 샀는데 현재로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잘 크는 안쓰림인가봐요. 클라리넷 비움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서도 잘 크는 종류, 누구나 다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 같아요. 이렇게 이 턱잎이 이제 이렇게 지금 습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끝에가 말라가는 증세를 보이죠? 이 안쓰리움은 물을 뭐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흙 위에다 이끼를 이렇게 목도리를 해주듯이 이끼를 감싸 주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습도가 너무 많아서 이 희귀식물은 참 좋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래도 이 식물들이 이 밖에 바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안쓰리움. 조금 이제 형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조인폴리아에서 안쓰리움 이걸 이렇게 샀어요. 근데 얘 이름은 클라리네 비움이라고만 했는데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클라리네 비움 중에서 얘는 스위트 러브였다면 얘는 또 다른 뭐가 있겠죠? 근데 그냥 클라리네 비움. 그래서 얼른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보니까 같은 종류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매한 필로덴드론 위시본. 2만 원이었나? 이렇게 지금 무늬가 있어요. 무늬 위시본인데, 얘가,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유묘가 사실 자라는 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또 모험을 한번 해봐야죠. 잘 키울 것 같은 자신감이 드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키워보겠습니다. 위시보는 이렇게 더디게 자라면서 이렇게 환경에 그 습도에 뭐 별로 구애받지 않고 필로덴드로니까 뭐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소가 딱 협소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화분에 위로 올리지 않고 키워도 멋진 식물이 될것 같더라고요. 크텐한테 루베르시아 여기 세 포트나 있답니다. 세 개를 번식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식물도 봐봐요. 이게 에피프레넘 피나텀 바리에가타라는 건데 너무 자라면서 얘도 이게 콧구멍식으로 구멍이 나야 되는데 구멍이 안 나고 이렇게 너무 자라서 그냥 제가 과감하게 싹둑싹둑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자라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한 2년 전에 이렇게 희귀식물 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라면 너무너무 예, 반갑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이거 그냥 줘도 안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그 시절이 와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물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쓰리움 도라야끼. 얘도 거의 1년 가까이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라야끼가 뭐 더디게 자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얘는 거의 한달좀 되기 전에 이렇게 새 잎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 도라야끼가 정말 잎이 더 커지면 어떻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무늬에 펄이 들어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이뻐요. 요건 새 잎, 요건 기준에 놨던 잎. 그러면서 이렇게 알로카시아 그린 벨벳. 알로카시아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물꼬를 해서 살리고 있네요. 얘가 진짜 조인폴리아에서 처음에 이 알로카시아에 반해서 이 녹색 이 무늬에 반해서 이거를 아주 진짜 유묘 무늬도 나타나지 않은 유묘를 그때 8,4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키우면서 얘가 잎세 장이 될 때까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자라다가 뭔 일로 잎이 두 장일 때 떨어지길래 다시 한번 물꼬를 또 해야 되겠네 했더니 며칠 만에 이렇게 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잎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물꼬로 가볼까 아니면 다시 또 흙에 식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아침에 요거 제가 흙에 식재했습니다. 얘는 필로덴드론 페다튬 잎이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생긴 이 식물은 요것도 참 오래됐어요. 올해래야 거의 2년 됐겠죠? 근데 물꼬를 했는데 뿌리가 잘안 내리더니 겨우 이렇게 뿌리가 왕성해서 그렇게 왕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는데 흙이 아니다 보니까 물에서 영양이 없어서 올라오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못 쓰는 컵에다 심어놨습니다. 이쁘죠? 필로덴드론 페다튬. 이런 식물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워볼 만합니다. 무늬 버럴막스. 이 식물은 존재감이 있어요. 버럴막스 무늬도 이렇게 길쭉하면서 예쁘게 나오고 실망을 주지 않는 버럴막스예요. 제가 이 식물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알보 같은 무늬도 반반씩 나오고 참 예측할 수 없는 무늬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예쁜 바리에 같아. 처음에는 어떤 분께서 이 그린 무늬만 나온 거를 다 잘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보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몇 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무늬를 많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무늬가 나오는 이 바텀을 보면 이 바리에 같아는 이렇게 바텀에도 이렇게 무늬가 줄무늬가 있답니다. 줄무늬가 없는 곳에서는 거의 민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참 자연의 조화는 이렇게 신비롭답니다.
특히 이렇게 줄에 무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텀 무늬가 좋을 때 이렇게 파리가 잘 나타나요. 와, 이거 무슨 지도 같아요? 세계 지도 같은 느낌? 멋있어요. 이 식물은 정말 빨리 뭐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버럴막스는 키워볼 만하다. 이렇게 너무 빨리 자라지 않아서 좋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물방울 무늬. 이게 베고니아 화이트 아이스. 이것도 조인폴리아에서 1년 됐네요, 사온 지. 근데 꽃은 한 번도 안 폈습니다. 이렇게 키만 자라고 있어요. 근데 무늬만 봐도 예쁘네요. 이렇게 심심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늬를 눈이 온것 같이 만들었네요. 너무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요 무늬 고무나무. 이것도 제가 정말 3,000원 주고 사왔어요. 요 밑에 완전 요거 잎몇장한 요렇게 어린 잎을 저 여기 이렇게 어린 잎을 달고 있을 때 수채화 고무나무 누구나가 다 수채화 고무나무 해서 저도 요걸 데려왔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수채화 무늬는 잘 뽑아내고 있네요. 참 식물을 키우면서 그 기다리는 식물의 본 모습을 나타내주기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의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가 저는 키우기가 어려워요. 힘의 몬스테라가 잘 자랐어요, 처음에. 잘 자랐는데, 이한 줄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삽목을 해서 잎두 개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개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기 하나는 잘못 올라가고 있네요. 싹이 잘안 나고 있네. 그리고 이 옆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잎이 얘는 도톰한데 얘는 약간 물렁거리네. 이게 과습인가요? 마르는 건가요? 이게 저는 이걸 진짜 잘 모르겠어. 지금 마르는 듯해서 물을 주면 얘는 과습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기도 없잖아요. 잎에 광택도 없고. 아, 이거 뿌리 묽고 해서 이렇게 살렸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힘이 있어. 잎에 힘이 있고 얘는 잎에 힘이 없네요. 뭐야 이게? 죽었나? 죽었나 봐요. 죽고 과습일까? 이럴 때는 뿌리를 파봐야 되는데 다시 물에다 담궈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는 힘의 몬스테라하고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 요 벵갈 아침에 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다음에 베고니아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 베고니아도 제가 2,000원 주고 샀는데 새순 나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더니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더니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잘 자라기만 할 뿐이지 꽃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물꼬를 했다가 다시 싹을 받아서 뿌리를 받아서 여기다 오늘 아침에 심었답니다.
저희 집에 식물을 진짜 선반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식물을 다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늘어지게 키우고, 이물 줘야 되겠어요. 잎이 물렁물렁합니다. 이럴 때 물을 줘도 얘는 죽지 않더라고요. 얘도 너무 자라서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순 나오는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도 좋아하던 베멜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라서 커팅을 했는데 아직도 새순이 안 올라옵니다. 얘는 안살것 같은 느낌? 이 강아지가 이렇게 다 뜯어놓으니까 식물들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천장까지 찍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잘라서 새순을 기다리는데 안 되네요. 더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순으로다가 다시 예쁘게 키워줘야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물도 모히또 싱거니움. 이 모히또 싱거니움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얘도 천장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다 이렇게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한여름이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고 다 실패하고 두개 살아남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물고가 다잘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이 잎은 이렇게 누렇게 됐네요. 오 마이 갓. 아, 팔 아파. 아. 저기까지 올라간 저 식물. 역시 뿌리가 한 가닥 남았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 왜 이렇게 얘는 과습이 올까요? 참. 희귀식물에, 관엽식물에 과습은 쉽지 않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